에피소드는 90번 사인 코사인 탄젠트입니다. 마찬가지 이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 썰핑 스크래처라고 하는 분이 녹화 내용이고, 그리고 참고 자료가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스크래치 프로젝트는 이번 에피소드의 기반이 되는 코드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지오지브라 유니스컬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링크해서 들어오시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들어가 볼 겁니다. 그리고 칸 아카데미의 트리고노메트리도 있죠. 칸 아카데미에서 설명하고 있는 어떤 삼각함수에 대한 기본 개념들은 여기 있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이 잘돼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하시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 이렇게 제가 코드를 따로 구성을 해뒀어요. 해뒀는데 이 영상에 보시면 오류가 있어요.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그냥 막연히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시청을 하시면은 아 저거는 잘못된 부분인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어딘지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보셨나요? 자, 먼저 여기 삼각함수 방금 지오지브라 링크 있었잖아요. 그 링크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유니스컬 지오지브라에 상당히 이 다양한 수학과 관련해서 다양한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수학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은 또 자세하게 다루게 될 텐데. 자, 삼각함수는 요게 삼각함수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삼각함수를 지금 배웠을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수업 받는 분들이 초등학교 뭐 3, 4학년이라 그러면 아직 공부는 안 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삼각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세타는 각도입니다. 55이고, 이것을 우리가 유닛스컬이라고 얘기해요. 왜 유닛스컬이라고 하느냐 하니까 요 반지름의 길이가 1입니다. 1. 그래서 유닛이라고 얘기합니다. 1이 들어가면 다 유닛이에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상정할 때 그때 사인 값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사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니까 반지름이 1인 원에서 각도가 뭐 이렇게 각도가 여러 가지 바뀔 수가 있어요. 요렇게도 바뀌고 0도부터 360도 사이로 각도가 바뀔 수가 있죠. 0도에서 360도로 각도로 바뀌어 나갈 때 그때 요 1이잖아요. 1. 1분의 요 길이. 여기 y 값이죠. y의 값. 사인 값은 y 값입니다. 기본적으로. y 값. 1분의 y가 되죠. 이 길이가 얼마 되느냐는 거예요. 각도가 요렇게 제로인 경우에는 y 값은 제로죠. 그죠? 그리고 각도가 90도이면 y 값은 1이 되죠. 정확하게 90도 맞추기가 힘드네. 89와 90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쨌거나 각도가 점점 커지면서 이 y 값, 이 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까만 점이 y축에 닿는 것이 y 값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인은 y 값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방금 여기 화면 보셨나요? 리믹스 화면. 그러니까 요게 썰핑 스크래처. 여기에서 밑에 링크되어 있는 요 부분입니다. 스크래치 프로젝트 요거예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요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걸 리믹스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좀 수정을 하셔야 돼요. 좀 오류가 잘못된 부분이 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그점 고려하시고,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인데 사인 밸류 이즈 그냥 y 밸류입니다. y 밸류 오버 서클이라고 할까요? 서클이고 of which 레디어스라고 할까요? 레디어스 is 1 1이에요. 반지름 잘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항상 구글 들어서서 반지름 혹은 지름은 무엇인지 그러면 다이아미터 이렇게 단어들을 계속해서 검색을 하시면서 Diameter. Diameter. 발음도 듣고 하면서 단어를 익혀 나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반지름이 1인 1의 y값인데 sine is y value of a circle of which radius 1 and of it angle is fixed to some. 그러니까 각도가 어떤 값에 고정됐을 때 그때의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도는 110도예요. 110도일 때이 까만 점이 y축에 와 오는 이 값, 이게 사인 값입니다. 이해되시죠? 빙글빙글 돈단 말이에요. 그냥 시계 바늘 돌듯이 빙글빙글 돕니다. 자, 그럼 코사인 값은 뭐냐는 거죠? 코사인 값은 x 값이에요. x 값. 보시면 밑에 빨갛게 코사인 돼 있잖아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사인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원을 따라서 이 빙글빙글 돌때 x 값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로일 때 x 값은 1이 되죠. 그죠? 그리고 90도에 가게 되면은 x 값은 제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은 서로 반대되는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의 값은 서로 정반대의 값이라기보다는 서로 방향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사인 값이 커지면은 코사인 값은 작아지고, 코사인 값이 커지면은 사인 값은 작아지죠. 보이시죠? 파란 선이 길 때는 빨간 선이 짧고, 반대로 빨간 선이 길 때는 파란 선은 짧고, 진행 방향이 다릅니다. 이게 코사인 값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사인은 COS로 표현하고 얘는 X 밸류입니다.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그럼 탄젠트라는 것도 있어요. 탄젠트는 뭐냐니까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값입니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값입니다. 코사인분의 사인. 이게 탄젠트예요. 코사인 마찬가지 얘도 제로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1분의 제로가 되니까 제로가 되고. 그죠? 반대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90도로 가게 되면은 0분의 1이잖아요. 따라서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 인피니티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게 탄젠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상관함수라고 그래요. 탄젠트 is 그냥 사인 코사인. 요게입니다. 요게이고 그리고 of each value is from 0 to plus minus infinity. minus infinity. 무한대 infinity가 왜 플러스고 왜 마이너스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플러스 무한대인 값이죠. 현재 0분의 1이 되니까. 그죠? 그런데 빙글 돌아서 이렇게 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로 무한대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탄젠트입니다. 근데 사인 값은 어떻게 되나요? 사인 값은 아무리 길어도 1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죠? 이 파란 선이 1보다 커질 수는 없, 까만 선보다 커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빨간 선도 마찬가지, 까만 선보다 커질 수는 없죠.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 최대값이 1이 됩니다. 근데 탄젠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가 탄젠트 값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어디에서 먹느냐는 거잖아요. 써먹을 데가 있으니까 이런 걸 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디서 써먹을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또 공부를 할 텐데, 우리 다음에 좀 이따가 아텐젠트라는 것도 있고, A사인이라고도 하고 A 코사인 그리고 A 탄젠트라는 개념도 나와요. 근데 이것도 좀 이따가 실제 사용례가 있을 때 그때 한번 설명드릴게요. 개념 자체는 매우 단순합니다. 자, 그런 기초적인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뭔가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셨나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같이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그림을 그려뒀어요. 저는 그냥 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기다가 볼 있잖아요. 볼 찾아서 이 볼이죠. 이볼 가져와서 그런 다음에 이 볼을 커스텀을 보시면은 색깔이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하나는 뭐 사인, 하나는 뭐 코사인 등등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을 사인으로 했고, 다음에 요 파란색은 코사인, 그리고 빨간색은 이렇게 탄젠트. 나머지 색상들은 필요 없죠. 다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얘도 다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서클도 마찬가지, 얘도 얘만 떴습니다. 그래서 서클 있고 탄젠트 코사인 사인 했어요.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 요렇게 빙글빙글빙글 도는 거죠. 값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코사인, 파란색은 코사인이고, 볼까요? 다시 파란색 코사인. 근데 시작하는 지점을 마이너스 180으로 잡았습니다. 마이너스 180에서부터 쭉쭉쭉쭉 플러스 180까지 360이죠. 그죠? 360. 마이너스 180도일 때
각각의 값들 보는 겁니다. 보시면은 엥 코드 들어서 사인부터 볼까요? 사인 사인은 이렇게 시작하는 점을 다 마이너스 180으로 뒀어요. 그 마이너스 180에서부터 플러스 180으로 나가는 것이고 사인 값은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80일 때의 사인의 값은 0입니다. 그렇죠? 볼까요? 그래서 180 마이너스 180이나 플러스 180이나 똑같죠? 자, 180일 때 사인 값은 0 그리고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사인 값은 0 그리고 코사인 파란색이죠. 파란색의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탄젠트는 어떻게 되나요? 탄젠트도 0죠. 0이고 그래서 점점 가서 지금 현재 100인가요? 여기서 180에서 100까지 오고 다음에 쭉쭉쭉쭉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어져서 나가서 0인 지점 그리고 기타 지점까지 쭉 연결되고 있는 선이죠. 라인. 이게 기본적으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값의 변화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탄젠트가 가장 값이 급격하게 변하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형태가 되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80에서 플러스 180까지 변화하는 동안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값들의 변화. y값의 변화 혹은 x값의 변화 요걸 한번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사인 역시도 지금 y값으로 측정을 했어요. 원래 코사인 자체는 x값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 표기할 때는 그냥 y값의 변화 y축에다 다 값을 하나로 넣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코사인은 x축의 값의 변화가 되죠. 보다시피 그리고 사인은 y축의 값의 변화잖아요. 그림상으로는. 그런데 이 둘 다 그냥 y축에다가 값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사인 지금 이 시점에 사인의 y축의 값은 요만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코사인도 y축에 대입하면 요만큼 올 거 아니에요. 얘기만. 이해되시죠? 그렇게 지금 표시한 게 요거 그래프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요것들은 좀 떼놓고 코사인도 떼놓고 탄젠트도 떼놓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서클을 볼게요. 서클은 상당히 또 재밌는 겁니다. 뭐냐니까 자, X축의 값은 사인 값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Y축의 값은 코사인으로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XY 좌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X좌표, Y좌표 나오겠죠. 그죠? X를 사인으로 보고 Y를 코사인으로 보고 반대로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X를 코사인 그리고 Y를 사인 원래 이게 맞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아요. 이걸 둘러치나며 지나로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시켜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아, 우리 탄젠트를 살려놨었군요. 이렇게 그림 예쁜 그림이 나오죠. 잠깐 치우고 탄젠트 있나요? 여기 얘를 떼놔야 되죠. 얘가 아니라 자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방금 봤던 좌표의 움직입니다. XY 좌표를 구해서 넣는 거예요. 그죠? 이게 왜 이렇게 원이 나오나요? 이렇게 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신기하다는 게 아니라 왜 원이 될 수밖에 없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있고 그리고 또 방향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 값을 주고 얘는 코사인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XY 값을 서로 위치를 바꿔 놓는 거예요. 그죠? 자, 이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경우에 그리가면은 뭔가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달라지는 게 좀 느껴지실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은데 다시 한번 보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했을 때 좀 크게 하죠. 크게 해놓고 자 뭐가 다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왜 다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보시면 X값, Y값을 사인이라고 한다고 합시다. Y값이 이렇게 되고 X값은 코사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쭉 바뀌면서 xy 값이 이렇게 바뀌죠. 보이시죠? 이게 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어떤 것을 그러니까 그 사인을 뭐 x축으로 하든 코사인을 x축으로 하든 간에 항상 원 각도가 바뀔 때이 까만 점의 움직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까만 점은 항상 원을 따라서 돌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이 코사인 값과 사인 값을 x축과 y축에 서로 반대로 함으로 해서 원의 방향, 그림이 그려지는 방향이 바뀌게 되죠. 그것도 유익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죠? 이게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어사인과 어코사인 그리고 어탄젠트도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